안녕하세요, 금다토입니다. 앙금. 전 좀 맞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가을이죠, 가을. 가을엔 뭐죠? 전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가을엔 전어 이런 거는 맛집. 가을이면 의사에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하는 시기죠. 매년 가을에는 나이 상관없이 성인들이라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 분들은 보건소 가면은 공짜로 맞춰주지만 나이가 65세 미만인 분들은 보건소가 또 공짜로 안 맞춰주기 때문에 일반 의원 가시 맞을 수 있거든요. 사달라. 제 신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부이니까 한창 접종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20명 이렇게도 와요. 많은 날 180, 190명도 오고. 지금이 막 접종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한창 하고 있죠. 저 같은 보건소 근무한 의사들은 반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은 환자가 기록한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체온 재고, 오늘 피해야 되는 거를 부작용이 있는 경우, 뭐 숨이 가쁘다거나 의식을 잃는다거나 갑자기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라 라고 이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190명을 보게 되면은 190명한테 다 이런 말 똑같이 해줘야 돼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녹음을 할까? 이 뭔? 녹음을 해서 꽂아놓고 자, 안녕하세요 환자분,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말만. 개소리야! 목이 아프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본단 말이에요. 오늘 김숙자 할머니 보고 박철용 할아버지 보고 이렇게 많이 봐요.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아요. 60년생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막내고 40년생, 50년생, 30년, 32년생 이렇게도 있어요. 와우. 32살이 아니고 32개월 신생아가 아니고 32년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는 거예요. 진료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면서 혼자 갔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청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는 와중에 반복되는 일하기를 하면서 목도 아프고 커피 마시고 지쳤어요. 아, 텐션이 떨어지고 있고 환자들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슬슬 이러고 있는데 재빨리 할아버지 32년생 할아버지가 왔어요. 방에 짚으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안 오고 헤이 닥터 이렇게 온 거예요. 할아버지, 32년생 할아버지가 입장을 헤이 닥터, 헤이 닥터 이렇게 입장하신 거예요. 처음에 딱 듣고 아 되게 재밌는 분이신가 보다 하고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때부터 능숙하진 않지만 최근에 막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느낌으로 영어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헤이 닥터, I have a question about this injection. 그래서 제가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조용히 있으시다가 How old are you? 이러시는 거예요. 주사가 궁금하시다 해놓고 네 몇 살이네? 그래서 아 저 27살입니다 오케이 어, You are similar to my grandson. 제가 그래서 아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할아버지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Good 이러시길래 그러면서 이제 다 하셨나봐요 영어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Are there any problems for me to inject?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들으니까 주사 맞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냐,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긴 하는데 할아버지가 영어를 막 하시는데 저도 받아주고 놀고 싶잖아요 살짝. 그래서 아, 받은? 받은?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아 선생님 영어 좀 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아 할아버지 문제 없으시고 주사 맞고 오늘 하루는 무리하지 마시고 주사 부위 긁지 마시고 주사 부위에 물 안 들어가게 하시고 숨이 가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이런 일 있으면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주사 맞은 다음 10분 정도는 여기 지소에 앉아있다가 가시면 돼요 라고 교육하고 네, 보내드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32년생 할아버지가 영어를 거의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회화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읽는 정도만 하는 거지 회화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 용기도 대단하시고 받은? 했는데 웃으시면서 이제 저랑 노는 것도 재밌었고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봐봐요. 32년생 할아버지도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 매년 가을이니까 전어 먹는 날에 인플루엔자 먼저 맞으시고 전어 먹고 술 먹지 마시고 그날은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